백내장 수술 시기는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환자의 불편도. 불편도가 뭐냐? 백내장은 요만큼 있는데 불편이 이만큼 있으면 불편이 많은 거죠. 본인이 불편하니까 저 수술 받을래요. 그게 시기고 두 번째 시기는 백내장이 이만큼 있는데 환자 느끼는 불편은 요만밖에 없어. 환자의 불편도에 따라서 한다 그런 소리예요. 의사가 결정할 수도 있고 환자가 결정할 수도 있는데 불편도에 따라서 한다. 근데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 백내장이 있는데 보이는 게 안 좋으면 하는 거죠. 근데 괜찮아? 기다려야 돼? 기다려도 해도 괜찮아? 늦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에이 그렇지 않아요. 1년 2년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일찍 해도 그만, 늦게 해도 그만이니까 아 불편하지 않으면 난 조금 이따가 할래요. 그것도 괜찮고 불편하지만 조금 참을래요. 그것도 괜찮고 근데 너무 오래 두진 마세요. 왜냐하면 오래 두면 합병증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좀 참아도 돼요? 하고 물어서 그래도 됩니다. 그럼 참고 수술 시기는 그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눈 속에 넣는 인공수정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초점, 하나는 이중초점, 하나는 다초점. 단초점은 재료는 같아요. 테크닉을 더 넣어서 초점이 두 개인 게 이중초점이고 초점이 여러 개 있는 게 다초점이고 초점이 하나인 게 단초점이거든. 근데 재질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중초점은 초점이 두 개 있다는 거거든요. 렌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보는 초점은 없어요. 막 가까운 거 이렇게 착같이 보고 먼데 잘 보고 하는 그런 이중초점은 내가 알기로는 없고 이렇게 이 정도 컴퓨터 거리나 그 운전할 때 내비 보는 정도가 보이는 그 안경 없이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먼데도 잘 보이고 그러면 가까운 거 이렇게 볼 때는 어떡하냐? 그땐 더 보이겠죠. 다초점은 먼데도 잘 보고 중간 거리도 잘 보고 여기도 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초점, 이중초점, 다초점의 단점이 뭐냐 하면 단초점은 한쪽에만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런 단점이에요. 이중초점은 두 개가 보이긴 하는데 여기 덜 보인다는 단점이. 다초점은 다 잘 보이면 누구든지 다초점으로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초점은 우선 돈이 비싸. 단초점에 비해서 본인이 내는 돈이 많게는 15배, 20배 정도 되군요. 돈이 비싼데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조금 환자하고 의사 간의 문제가 발생하지요. 본인은 돈을 이만큼 냈는데 보이긴 잘 보이는데 조금 어두워지면 시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대비 감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두우면 조금 덜 보이고 저녁 때 되면 눈동자가 커지면 조금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분은 스타버스트 이렇게 불이 쭉 가는 거, 달물이 지는 거 그런 것들이 생겨서 못 끼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6개월 참으면 대부분 나아지는데 대비감도 떨어지는 거. 근데 연세가 들거나 망막이 나쁘거나 녹내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원래 대비감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눈에다 다초점을 넣으면 뭐라 얘기 들을거려? 환자한테서 의사가? 그러니까 저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많이 했어요. 아 나 이거 빼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빼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초점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는 거고 이중초점은 그 중간이에요. 중간이기 때문에 대비감도 떨어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덜 하고 값도 한 중간쯤 가고. 그러니까 제가 단초점을 받은 이유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제가 단초점을 했기 때문에 나도 받고 싶다 그래서 했던 거예요.